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큰달걀TV입니다. 시청자 요리 영상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디 혜은님께서 귀여운 자녀분들이 직접 종업빵을 만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한데요? 아이들 너무 귀엽고요. 제법 종업빵도 잘 만들었네요. 혜은님은 좋으시겠어요.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행복하세요. 요리 사진을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 요리나 괜찮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마트에서 비싼 등심 사서 구웠는데 질기거나 뻑뻑해서 열받으시지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잘못 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질긴 거예요. 고기를 잘못 사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오늘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맛있는 등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 소를 보시면 목심, 등심, 채끝살, 밑에 안심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희는 요 등심 중에 윗등심을 고를 거예요. 등심은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으로 나뉘고요. 13개의 등뼈로 구분되는데 등뼈 1번에서 5번까지는 윗등심, 6번에서 9번까지는 꽃등심, 10번에서 13번까지 아랫등심입니다. 목심은 많이 질기고요. 그래서 목심에 가까운 윗등심으로 갈수록 퍽퍽하고 떡심이 없는 아랫등심으로 갈수록 퍽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우살이 있는 꽃등심, 꽃등심 하는 거고요. 꽃등심을 보시면 가장 맛있는 가시근이라고 하는 새우살이 있고요. 모양이 새우 모양이라고 해서 새우살이라고 합니다. 새우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알등심 부위가 있고요. 등심 덧살이란 부위가 있는데 사실 등심 덧살은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등심 부위는 새우살, 알등심, 등심 덧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는 물론이고 미국산, 호주산도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한 윗등심을 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심 옆에 붙어있는 게 윗등심이고요. 윗등심 밑에 살치살 보이시죠? 살치살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살치살은 등심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살치살은 밝은 선홍색 빛을 띠는데 마블링이 소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좋고 육즙이 풍부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해서 살치살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윗등심은 꽃등심을 중심으로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퍽퍽하다. 근데 윗등심이 좀 저렴한 편인데 다행히 밑에 살치살이 왕창 붙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사면 좋겠네요. 그럼 마트에 가서 직접 윗등심을 골라보시죠. 와, 횡성 한우가 100g에 거의 15,000원이네요. 너무 비싼데요? 그럼 발을 돌려서 호주산 윗등심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할인가로 100g에 3,700원이니까 한우의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먼저 등심은 고기 색깔을 보시고요. 육색이 진한 걸 먼저 보시고 핏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걸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이건 목살같이 보이시죠? 네, 구우시면 퍽퍽하고 질겨서 맛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살치살 마블링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죠? 마블링이 좋다고 더 없어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맛있을 것 같지만 꽃등심이 아니에요. 윗등심의 살치살은 그물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뻑뻑해요. 윗등심의 살치살은 비추합니다. 자, 이 윗등심은 어떨까요? 살치살 부위가 핏살무늬로 좀 질려 보이시죠? 저는 마지막에 보셨던 윗등심을 샀고요. 왜 이걸 샀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윗등심을 보시면 여기가 살치살 부위고요. 그리고 이쪽이 알등심이고 여기가 등심 덧살 부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새우살이 되는 부위입니다. 살치살은 윗등심에서 아래로 갈수록 부위가 작아지고요. 그럼 이쯤에서 큰달걀 꿀팁! 오늘의 꿀팁, 윗등심 등뼈 2, 3번을 공략하라 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치살을 보시면 사선으로 쭉쭉 진하게 그어져 있어요.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살치살은 마블링보다는 사선으로 쭉쭉 되어 있는 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어떤 부위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고기 구워주고 가족들이 사랑을 받냐 아니면 버림을 받냐 결정된 것이죠. 다음 영상에는 이 저렴한 윗등심을 가지고 얼마나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